박미연의 신발아. 자, 좋아요. 힘차게 박수. 허이, 오른쪽 왼쪽. 자, 미카의 웃음을 잔뜩 머금고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바닷가에서 하루, 높은 산에서 하루, 어디든지 떠나보자. 내일을 위하여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을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이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답답하게 살아 지난 날들을 저 산 위에 저 파도 위에 던져버리고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이야 박수. 자, 오른쪽 왼쪽 헤헤 슉슉슉슉. 어떤 분은 휴가 떠나는데 인상을 찌그리면서 가는 분 없겠죠. 자, 웃으면서 준비 시작. 제주도에서 이틀, 설악산에서 사흘, 정해놓고 가지 말고 그냥 떠나자.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어떤 날들을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은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답답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저 산 위에 저 파도 위에 던져버리고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한 번 더.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잘하셨습니다.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신나지요? 휴가 떠나는데 즐겁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까? 없지요. 일단 충전하러 간다, 휴가를 간다 하면 기분이 어때? 완전 업이 되잖아요. 흥겹게. 아이 뭐 몇 박 며칠 약속 정하고 야야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면 뭐 그것보다는 무조건 시간 될 때 가방 싸 나갔지 이런 충전이 돼야 되겠죠. 맞지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마다 아빠를 쪼릅니다. 아빠 우리 휴가 가자. 응? 아빠 올해 너무 바빠. 내년에 가자. 응? 내년이 됐어요. 아빠 휴가 가자 휴가. 야 아빠 올해도 너무 바빠. 내년에 갈까? 이러다가 이 아이가 대학생이 돼버렸어.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제 대학생인데 얘가 이때 휴가 안 가면은 정말 시집가버리고 영영 휴가를 놓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큰맘 먹고 짐 싸. 올해는 진짜 휴가 가는 거야. 야 휴가 가자.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빠 저 오늘 약속 있거든요. 엄마랑 두 분이 다녀오세요.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그때 우리가 추억을 쌓아야 되고 그때그때 또 즐겨야 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지 마시고 오늘 무조건 재충전하는 날 아셨어요? 자, 재충전 뿐이고의 주인공 박구윤 함께합니다. 박수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그대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뻐라요. 네.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우리 박미연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 데뷔할 때부터 선생님이 저를 어버키우셔서 지금의 박구윤이 탄생을 했는데요. 오늘 감사한 마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충전 오늘 하실 준비 되셨어요? 박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예. 네, 우리 공인에게 네. 나이를 엿듣는 거는 실례이오나 네. 올해로 몇 살이 되셨어요? 네. 저 뭐 4학년 2반 됐습니다. 근데 요새 나이를 좀 줄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네. 제가 이제 40살입니다. 아, 예. 아니, 우리 구윤 씨가 저한테 왔을 때 이렇게 하면서 계란이라고 계란 한 판이 왔어요. 한 판 됐다고. 맞아. 네. 계란 한 판 때 나를 찾아왔거든. 그런데 플러스 12살이 네. 12년이 넘었네. 야, 선생님 그걸 기억하세요? 아유, 그럼요. 내가 우리 구윤 씨를 진짜 이뻐하거든. 맞아요. 그런데 너무 겸손하고 그리고도 무르익었어요. 내가 방송 활동을 많이 보는데 네. 보통 10년 만에 이렇게 정말 큰 가수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성실하게 다녀왔느냐. 노래교실이 1호가 박미연이야. 박미연 노래교실로 모든 게 통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몇 군데를 도로시고 정말 저 노래교실을 산골짜기 오지까지 한 7천 군데 이상은 네.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어머님들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제가 야 참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신바람 노래교실이잖아요. 맞아요. 박미연의 신바람 노래교실에 정말 걸맞게 신바람 나는 인생을 좀 만들어드리고자 그런 맞아요. 정말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정말 인생 뭐 있어요, 그죠? 그냥 웃으면서 사시는 거고 오늘 왔으니까 우선 우리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 함께 네.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일단은 네. 재충전이라는 노래를 새로 냈지만 네. 그 노래를 오늘 여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 잠깐 티칭을 해야 돼요. 이 재충전이란 노래는 어허. 이미 우리 박미연 선생님께서 멋지게 알려주셨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그렇죠. 좀 가르쳐드리자면 네. 뭐 제 노래의 특징은 이 노래 이 제목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뿐이고도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제목에 다 힘을 주는구나. 그렇죠. 근데 오케이.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뿐이고를 뽕이고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시작. 그렇지. 뿐이고 나무꾼도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어디에 나무꾼 재충전도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충전하고 가자 가자에. 여기에 힘을 좀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여러분들만 시작. 내일 충전하러 가자. 참 귀엽다. 아 우리 어머님도 참 귀여우시네요. 네. 중간중간에 우리 멋진 아버님들도 보이시는데 대단하십니다. 자, 이 네. 재충전
비전이라는 노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주일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다음 일주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지금 지내는 동안에 방면의 노래교실은 여러분한테는 어떤 시간이에요? 재충전 시간이잖아. 그렇죠? 재충전 시간은 즐거워, 힘들어. 즐거워. 즐거우면 신나게 흔들어대야 돼? 아니면 꽁꽁 묶어서 해야 돼? 응? 그렇지. 그렇게 돼. 얼굴을 항상 굳게 해야 돼? 의사해야 돼? 다 배웠네? 다 배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알았죠? 뭐, 저는 뭐 할 게 없네요. 예. 그런데 이 노래가 네. 네. 보면 어떻게 보면 군 가고 해군대 가고 그렇죠? 교가 가고. 그래서 이 노래 특히 아버지가 작사 작곡했죠. 아버지께서 작곡을 해주셨어요. 아, 작곡을. 네. 아하. 자, 네. 그래서 이게 이 노래는 이제 사실 노래가 정말 수많은 장르가 있지만 제 노래 속에는 약간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딱 꾹꾹 집어줘야 될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하루, 높은 산에서 하루 이렇게 하면 흘러요. 흘러가잖아. 노래가. 그래서 네. 여기 바닷가에서 하루. 높은 산에서 하루, 그다음 2절도 제주도에서 이틀, 설악산에서 사흘.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좀 찍어주시고,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콕콕 그런 부분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네. 먼저 첫 번째 꾹꾹 찍어주자. 네. 어떻게 하자? 네. 다른 말로 하면 스타카토라고 그래요. 짧게 짧게 끊어서 강조하는 소절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네. 이 노래의 리듬감을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가, 군가 이런 거는 딱딱하게 정박자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당겼어서 큰 리듬을 만들어주는 싱코페이션 기법이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네, 뭐, 무조건 같은 거. 예,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 당깁니다. 그렇죠? 줄다리기 하듯이. 예를 들면 산 토끼 토끼야. 이건 정박자야. 여기다 산 토끼 토끼야. 이렇게 미리 당겨서 강박으로 바꿔주는 거를 싱코페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 속에서는 싱코페이션을 잘 찾아서 부르시면 노래가 딱딱하게 떨어지지 않고 리드미컬하게 출렁 출렁. 아이고 어느새 제주도에 왔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이야. 네. 야, 역시 선생님 참 재밌다. 그래서 아니, 그런 부분을 계란 한 판이 커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야 재밌다 이러고 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선생님 말씀대로 출렁출렁 이렇게 꿈틀꿈틀 돼야 노래가 재밌어요. 이게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이렇게 하면 재미없고,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이런 식으로 좀 꿀렁꿀렁 깡총깡총 출렁출렁 하시면 맨날 입으로 네.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네. 한 소절씩 같이 해봐. 어? 앞부분 한번 일단 좋아의 액센트가 있다고 그래. 하루 바닷가에서 하루.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멈춰오로 하나 둘 시작. 바닷가에서 하루, 높은 산에서 하루. 오케이. 하루는 잘 넘어갔는데 높은 산에서가 아니라 둘세 높은 산에서 하루 둘세 높 안 하고 뭐 하고 있죠? 자 준비 둘세 높 준비 손도 해봐. 이렇게 넘어가. 아이고 잘했어요. 참말로 잘했어요. 별이 다섯 개예요. 아니 신바람 우리 박미연 선생님과 신바람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하시니까 50견이 없네. 아, 그래. 바로 그냥 껑 죽여버리네. 오른팔이. 우리는 오색견이라는 거를 없어. 다 버려 그냥. 응? 그래서 네. 바닷가에서 하루 둘 셋 여기 봐. 높은 산에서 하루. 잘했어요. 네. 어디 여기 봐. 떠나보자 내일을 위하여. 네. 몇 번 지금 수영한 줄 알아? 오케이. 자 거기까지 다 같이 가겠습니다. 준비. 에이. 좌우로
바닷가에서 하루, 높은 산에서 하루, 어디든지 떠나보자. 내일을 위하여 아뭐해.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하고 감기 몸이 수차례 있네. 응? 알겠어요? 선생님들, 선생님의 몸짓만 봐도 여러분은 금방 따라도 할 수 있죠. 알았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준비! 같이 형! 하나 둘 시작! 바닷가에서 하루, 높은 산에서 하루, 어디 여기 봐! 떠나보자 내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시작!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다음 소절. 에이.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박수! 우리 박구윤 씨의 노래는 제목에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어. 여기서 충전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제자가 빠졌다고 힘을 안 주네. 제자를 응? 뛰어나도 충전이 있잖아. 응? 근데 제자가 빠졌다고 충전 툭 늘어져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일을 위해 충 여기에서 싱코페이션이 있으니까 강박으로 바뀌면서 액센트를 줘야 돼.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 가짜에도 싱코페이션이 있어요. 가 싱코페이션이 걸리면 곡의 약박의 자리일지언정 강박으로 바뀐다.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Let's go. 오케이.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자, 준비.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 노래 되는 거야. 준비 시작. 바닷가에서 하루, 당겨. 높은 산에서 하루, 어디든지 떠나보자 내일을 위하여. 시작.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노래가 절도 있는 노래를 싱코페이션을 넣어서 이렇게 노래에 강조를 해주면서 리듬을 타는 노래로 바꿔놨어요. 그게 우리 박현진 작곡가님의 특징이야. 그래서 그래서 히트한 노래들이 무조건 뿐이고 황진이와 같은 노래들이 있죠. 아셨죠? 자, 그러면 거기 다시 가겠습니다. 준비! 버리지 못해 셋 넷.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아, 이렇게 보면 노래가 아주 쉽죠. 정박으로 익히고 당기 몸을 넣어주시면 조금 빨리 간다는 느낌을 가지면 노래가 출렁출렁 리듬을 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버리지 못해 이기 어디에 당기 몸이 들어갔을까?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하나 찾았어요? 에, 오케이. 그 다음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어디 들어갔어? 시험 뭐, 보면 100점 맞았어요. 아니 무슨 천재들만 모였나 봐.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진짜. 미리 당겨야 돼. 보편 봐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요 소절을 여러분이 시원하게 좀 질러줘야 돼. 여러분만 한번 해봐요. 여러분만 준비. 했어요. 근데 던자에서 좀 미리 좀 당겨줘.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다 이렇게 불러 지금. 저들판에 던 저들판에 던져 미리 좀 당겨.
전국 노래자랑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우리 구윤 씨의 위치가 이제 탑 클래스의 위치예요. 진짜. 그래서 모든 팬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후배들이 존경하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국 노래자랑 이야기를 내가 왜 꺼냈냐면 전국 노래자랑하면 각 도별로 좀 약간 특색이 있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어떤 특색이요? 안 가본 놈이 더 잘 알아. 전국 노래자랑에 안 가본 놈이 더 잘 알아. 어떤 특색이 있어요? 벌써 전라도 분들은 성질이 급해. 그래서 무대가 제 꾸며지기도 전에 미리 들어와가지고 리허설은 언제 하냐고 아우성이야. 빨리 리허설하라고. 충청도 분들은 조금 느려요. 무대 꾸며놓고 리허설 왜 안 나오냐고 마이크 잡고 떠들어야 그때서 논에서 밤에다가 논 삽질하다가 바지 하나 걷어 내리면서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하면서 어슬렁 어슬렁 온대.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 전날 출발해야 돼. 그래서 그게 싱코페이션이야. 잘 봐. 버리지 못해 버리지 못해 이기지. 이렇게 부르면 어제 출발하지 그랬슈. 어제 출발하지 그랬슈 나오는 거야. 어떻게?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들 여기 봐. 던져버리고 잘했어요. 그 다음은 둘, 셋. 휴대폰은 꺼버리고 넘어갑니다. 자, 준비. 자, 몸차으로 세 박자. 하나, 둘, 셋. 휴대폰은 꺼버리고 당겨. 생각 없이 떠나자. 에이. 여유로운 첫바람처럼. 박수. 싱코페이션을 걸어놓으니까 아주 그냥 바람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우, 야, 소름 끼치네요. 선생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신다. 네. 네. 아니면 이게 이 노래가 사실은 되게 쉬운 노래야. 쉬운 노래다가 보니까 음 높이를 못 맞춰. 위에 오르락 내리락 어떤 데 보면 올라가 있는데 내려가고 내려가야 되려면 이거 올라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싱코페이션만 잘 찾아가도 노래의 특징을 잘 살려서 여러분이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안 내려오는 일이 없어. 휴대폰은 꺼버리고 자 거기 저를 보면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리고 여기 봐요. 생각 없이 떠나자. 헤이.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하나 둘 셋. 덤덤하게 살아온 또 한 번. 지난 날들을 헤이 헤이. 저 산 위에 저 파도 위에 던져버리고 헤이 헤이.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야 싱코페이션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벌써 출렁출렁 재미지구만. 그죠? 금방 하실 수 있죠? 자 비행기도 자 손들어.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이때는 좀 긁어주면 어때요? 내 차도 여기 이 부분. 네 선생님이 알아서 정답입니다. 네. 오케이 알았어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오케이.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해주고 기란 건 확실하게 네. 집어주세요. 아닌 게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양쪽으로 놓고 비행기도 비행기 타고 가려니 얼마나 기분 좋아.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또 이게 긁는 건 가르쳐주면 모든 걸 또 다 긁으려고 그래요. 여름에 휴가 가면 모기 많지. 모기에 뜯겨갖고 여기도 긁고 저기도 긁고 빡빡 긁으려고 하지 말고 긁는 데만 긁어.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한번 긁어주는 걸 갈성이라고 그래요. 목을 확 긁어. 알았죠? 자 준비. 긁어 내 차도 긁어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갑자. 박수.
자, 이미 처음 소절에 나왔던 소절이에요. 어디다가 힘을 주라고 그랬나? 충주. 오케이, 가자. 여기를 액센트를 주면서 부르면 어느새 다 배웠네. 에이, 즐겁지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구윤 씨, 이 재충전에 한 줄 포인트만 주시면 이 노래는 다 배운 것 같아요. 한 줄 포인트 어떻게 부르죠? 박미연처럼 불러라. 네, 이게 한 줄 포인트입니다. 네. 아니 뭐 더 이상 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여보세요. 또 방송 분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도 한 마디 해주세요. 네. 네. 방송 분량이고 뭐고 박미연처럼 불러라. 이게 저의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구윤 씨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고 또 이렇게 내놓는 노래마다 빅 히트를 치고 있고, 야, 그리고 또 큰 오디션에서 보면 또 거기에서 또 심사위원의 자리까지 있고, 자, MBC 싱글벙글 쇼에서도 또 직접 구윤이가 가르치는 노래 교실도 있고, 내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많이 많이 포인트를 잘 집어줬으리라 믿습니다. 맞죠? 박수 주세요. 자, 우리 구윤 씨의 노래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쿠키 건강 TV에서 여러분들과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우리 신바람 노래 강사 우리 박미연 선생님께 박수. 여러분 재충전하고 사세요. 바닷가에서 하루, 높은 산에서 하루, 어디든지 떠나보자 내일을 위하여.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을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답답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저 산 위에 저 파도 위에 던져버리고.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충전이 되고 싶은, 충전이 되고 있는 분들 박수와 함성. 제주도에서 이틀, 설악산에서 사흘, 정해놓고 가지 말고 그냥 떠나자.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방면에 신바람 내리기실에서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을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답답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저 산 위에 저 파도 위에 던져버리고.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박미연 노래교실에서 충전하러 가자. 재충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야, 그 중간에서 그 재충전 할 때 박미연 노래 교실에서 재충전하러 가자. 랩도 팍 들어가네. 네. 제가 요새 하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신이 한 명이 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도 제가 어떤 걸 시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래, 맞아. 역시 그 재능이라는 네. 거는 타고남이 있고 그 타고남의 노력이 아주 또 중요하고 그 노력의 끈기 끝까지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 모든 3박자를 다 가진 우리 박구효 씨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앵콜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앵콜송은 어떤 노래? 여러분들이 지금의 박구윤을 만들어주신 노래 뽀니고를 안 들어보실 수 없겠죠. 박수 주세요. 박수 헤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다 같이 돈 없어도 노래 교실 뿐이고 돈 많아도 신바람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어머니 뿐이다. 여기 있어도 당신뿐이고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다 같이 여기 잘한다.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한 번 더 미연쌤뿐이고 돈 많아도 여러분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왼쪽부터 당신뿐이다. 감사합니다. 도전! 좋습니다. 자, 재충전을 도전하실 우리 민희경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민희경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하루, 높은 산에서 하루, 어디든지 떠나보자 내일을 위하여.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은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박수. 자 마이크 네, 한번 넘겨주시고.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잠깐 계세요.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몸을 흔드시면서 여유 있게 부르시면 조금 좋았으려만 좀 떠셨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예, 네. 이게 무슨 집에 있는 금붙이라도 되는 것처럼 꼭 붙잡고 부르셨는데 그 소녀 같은 순수함이 돋보였습니다. 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맞습니다. 이제 이 노래가 진짜 우리들에게는 편한 자리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떨리죠. 자리거든. 떨려요. 그럼. 그리고 또 카메라가 막 비추고 있으니까 네. 잘 부르던 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100번, 1000번 해봐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부를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구윤 씨의 노래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디서 이렇게 스타 앞에서 노래 불러볼 거야. 영광으로 알아야 해. 네, 이래 또 영상이 영원히 남잖아 영원히. 네. 그죠? 자 다음 도전자 김후임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있는데요? 일성 이름 김후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임은 누구신지요? 여기 악수 좀 해도 돼요? 응? 악수 왜 또 이거를 내 허락을 맡고 그래? 응? 알았어 내 허락 맡고 하세요. 악수 아주 흑심을 품고 나오셨네. 흑심을 품고 나오셨어. 알겠습니다. 후임 여사님 음악 드릴게요. 네. 이제 만족스러워? 박수해. 네? 어때? 퐁이라도 한번 해야 해? 퐁 해도 돼요? 아, 퐁 해도 돼? 해, 해. 자, 해. 오케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음악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잠깐 계세요. 잠깐 계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야, 즐기실 줄 아네요. 왕년에 마이크 좀 잡아보신 송 씨를 네. 오늘 이렇게 떨리는 이 무대에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저 리듬도 잘 타시고 그리고 발음도 좋으시고 노래를 즐기면서 부르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개나리 어머니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개나리 어머니. 개나리 소녀 같아. 맞아 맞아. 네. 아니 오늘 보니까 구윤 씨가 온다고 하니까 이 노래 도전하려고 연습 많이 한 것 같아. 정말 잘하시네요. 맞죠? 네, 했어요. 네. 맞아요. 아니 왜냐면 일단 오고 흑심을 품고 왔어. 악수를 내가 하리라. 손 한번 잡아보리라. 야 얼마나 좋아. 순수하잖아. 그죠? 그 감정 그대로 옆에 있으니까 더 신이 나서 노래를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와, 정말 잘 불러주셨어요. 자 이렇게 또 큰 TV 앞에서만 네. 방송국에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어머니들을 또 이렇게 접하니까 요즘 노래교실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고요. 그죠? 정말 네. 사실 오늘 이 박면생님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 데뷔했을 때 정말 이름도 아예 뭐 아무도 모를 시절에 선생님께 전화를 한 통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노래하는 그 당시 구윤이었어요. 구윤이라는 사람인데 선생님 노래교실을 한번 가서 어머님들께 정말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또 선뜻 오세요 하셔서 대신에 선생님의 카리스마가 있어. 그래서 대신에 와서 어머님들이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 하면 노래교실 한 군데만 돌고 다른 데는 우리가 못 가요 하시더라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머님들 눈치도 봐야 돼. 당연하죠. 그래서 테스트를 봤는데 그 당시에 저에겐 큰 오디션이었어요. 선생님이 합격을 해주시고 그렇게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선생님 노래교실도 다 다니고 선생님이 어디 강의 가시면 제 손 붙잡고 우리 구인이 잘 돼야 돼 하면서 제 노래로 저기 많은 분들께 또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오늘 절대 잊지 못하는 그런 오늘 하루에 그 오늘 다 쏟아내자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쿠키 건강 TV라서 어디 건강해지는 느낌 들으세요? 그리고 충전이 되셨어요? 네, 우리 선생님 정말 멋쟁이시고 사람 냄새 나는 그리고 정말 이 온몸을 불사르는 노래 강사 선생님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열정을 마음에 담아서 오늘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 감사드리면서요. 이제 끝 인사해도 돼요?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노래 같이 네, 부르고 마칠 거예요. 예, 네. 대본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 마지막 재충전 함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힘차게 박수. 헤이. 자 박수는 힘차게 그리고 표정 즐겁게. 자 오른쪽. 헤이. 자 얼굴 표정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함께해 주세요. 원, 투, 시작. 바닷가에서 하루. 높은 산에서 하루 어디든지 떠나보자 내일을 위하여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전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 1, 2, 3 휴대폰은 까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바람처럼 하나 둘 셋 답답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저 산 위에 저 던져버리고 비행기 시작
비행기도 내 차,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우신 분 소리 질러. 으쌰, 자 머리 높이 박수. 자 오른쪽 왼쪽. 자 리듬 타시면서 함께 갈게요. 자 2절 네 박자 1, 2 시작. 제주도에서 이틀, 설악산에서 사흘, 정해놓고 가지 말고 그냥 떠나자. 기차, 버스,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1, 2 시작.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자 휴대폰 1, 2, 3 휴대폰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던져버리고 비행기 허이.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한 번 더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박수, 박수.